나옵니다. 와우. 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20인치 팔뚝. 정말 대단합니다. 말이 20인치지. 마동석 씨, 이게 사실 사람의 팔뚝이 맞나라고 의심될 정도거든요. 네, 저게 저때 운동을, 저 영화 때문에 운동을 한참 많이 다시 할 때라서. 근데 저 팔도 저게 조명이 좋아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. 저게 설마 뭐를 붙였다라든지 특수분장 있었습니까? 아니요, 저거는 그냥 조명의 힘으로 네, 저렇게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저희도 그 조명, 여러 조명 앞에서 서봤는데 네. 조명의 힘으로 저렇게 되지만 않습니다, 마동석 씨. 어쨌든 네. 저 영화 중간에 저 장면을 찍을 때도, 영화 중간에 나오는 장면인데 실제 저 아령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또 이게 실제 같이 보여야 되니까. 근데 실제 저런 거를 할 때, 실제 운동할 때는 한 10회 하고 쉬었다 하잖아요. 그쵸. 몇 시간을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너무 아프죠. 네. 몇 분만 해도 아픈데. 네. 그 준비 과정이, 저 팔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렸을 것 같아요. 근데 촬영하면서 운동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제가 체중도 안 빠지게 노력하고 했는데, 아니나 다를까 영화 끝나고 지금 한 5, 6kg가 빠진 상태인데. 네. 그 5, 6kg가 팔에서만 빠졌나요?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것 같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여러분, 네. 저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마동석 씨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